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답게 피오떼 차지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퓨어골드 마스 아트입니다. 먼저 프리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오떼 오즈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떼 오즈 베이스는 흐르지 않는 제형으로 엄지부터 소지까지 한 번에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강한 산성이 아닌 접착성과 손톱의 유연성에 맞춘 하이텐션 포뮬러로 오즈 지속력을 가진 베이스 젤입니다. 피오떼 젤라잇 IF12 레드 블러쉬 컬러를 먼저 손톱의 세로 3분의 2 지점까지 도포해주세요. IF04 유니베이지 컬러를 반대 방향에서 가운데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세로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는 진한 컬러 먼저 도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코트 도포하겠습니다. 피오떼 어딕션 베이스를 스펀지에 묻히고 팔레트에서 양을 조절한 뒤 매끄럽지 못한 베이스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젤 클렌저로 미경화를 제거하시면 베이스의 접착성이 강력해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골드 필름을 찍어줍니다. 스펀지를 이용해 어딕션 베이스를 찍은 부위에만 필름이 찍히면서 아트가 됩니다. 피오떼 클라르떼 글리터 CL04 디스코 투나잇을 소량 도포합니다. 피오떼 오즈탑을 전체적으로 도포합니다. 오즈탑은 아트가 중간중간 레이어드 되면서 깊이감 있는 아트 시술 시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젤 클렌저로 미경화제를 제거 후 SD02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와 세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꽃 디자인을 그려줍니다. 피오떼 젤라잇 제품은 고정력과 발색이 좋기 때문에 풀코트와 라인까지 가능합니다. 피오떼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퓨어 골드 마스 아트는 강렬한 원색 레드, 그린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여성스럽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아트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아름답게 피오떼 차지은이었습니다.